정신적으로 밸런스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우선 시간을 쓰는 거. 오프닝에서 내가 할애한 시간, 그리고 안쪽 부분에 내가 할애한 시간, 그리고 클로징을 쓰는 시간의 배분에 대한 문제는 굉장히 좋은데, 우선 선생님은 여행 가방을 가볍게 만들어줄 아이템을 갖고 왔습니다. 국민 멀티크림 포크림입니다. 라고 얘기해서 이게 우리가 오프닝을 할 때 창의적인가에 대한 문제, 그리고 또 하나는 나의 스토리가 삽입이 되어 있는가에 대한 문제. 두 가지 다 별로 없는 거야. 그러면 이거는 시험에서 점수를 따먹기가 쉽지 않은 거지. 그렇다면 이거는 오프닝을 바꿔야 되지 않을까? 얘는 봐봐. 머리부터 발끝까지, 아이부터 어른까지 쓰는 크림이잖아. 그러면 적어도 그런 얘기 하면 되지. 성은 연애 지금 하고 있어? 아니면 결혼했어? 아, 결혼했어? 그러면 결혼한 이유 남편에 대한 얘기를 하면 되잖아. 예를 들어서. 나 본 사이에 결혼됐구나. 네. 1년 넘었어. 한동안 못 봐가지고. 네. 아, 예를 들어서, 안녕하세요. 양성현입니다. 제가 방송이지만 남편자랑 살짝 해볼까요? 사실은 뭐, 이모도 좀 괜찮고, 성격도 괜찮고, 저를 사랑하는 것도 있지만, 제가 제일 좋았던 거, 진짜 묻어난 거. 누구랑도 참 잘 어울리는 게, 전 너무너무 마음에 들었거든요. 그런데, 사람처럼 좀 이랬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이 드는 게 저는 얼굴에 바른 크림도 그랬거든요. 어느 부위에다 심지어는 남녀노소 누구나 바를 수 있는 참 성격과는 무난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크림이 바로 호주에서 날라온 국민 멀티크림 포포크림입니다 라는 얘기를 한다든지 아니면 가방 얘기하면서 포포크림으로 갈 수도 있어. 제가 10년 동안 들고 있는 가방이거든요. 진짜 이 가방은 절대 누구한테도 뺏기지 않을 거야 라고 했던 가방. 사실은 이 가방이 없으면 아침 불안해져요. 원피스를 입어도, 청바지를 입어도, 심지어 반바지도. 그러니까 이 가방에 뗄래야 뗄 수 없는 진짜 제 친구 같아. 심지어 결혼 전에도 제가 그렇게 열심히 결혼 후에도 메고 있네. 사실은 가방만 그런 게 아니라 크림도 그런 크림이 있더라고요. 남녀노소 누구나 쓸 수 있어요. 심지어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쓸 수 있어요. 어디에나 매치가 잘 되는 이런 크림 없을까? 그 다음에 그게 바로 호주 국민 멀티크림 포포크림입니다. 아든지 뭔가 여행 가방을 가볍게 만들어줄 아이템을 갖고 왔습니다. 뭐 휴가철에 뭐 이렇게 하는 건 좀 아쉽지 않나? 뭐 맞아. 라고 생각을 했고